고객님들의 어디에 계시든 간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 차를 가지고 와서 정기 점검 후 다시 가져다 드리는 픽업 정비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년째 자동차 정비소 새천년카를 경영하고 있는 김선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4년도 12월에 창업하여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현재 2대째 자동차 정비소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구성원으로는 자동차 엔지니어 5분과 디자이너 1분, 총 6분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아버님 때문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큰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을 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아버님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군대에서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고, 전역 후에는 아버지가 하시는 자동차 정비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하다 보니 이것이 제 적성에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동차 정비소 창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새천년카가 가지고 있는 좀 다른 정비소와의 차별점은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정비 산업이 가지고 있던 네 가지 문제인 신뢰성의 문제, 경제성의 문제, 회전성의 문제, 편의성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 정비소 하면은 사람들이 불신을 많이 하잖아요. 이 차가 정말 제대로 수리가 된 건지, 가격은 합당하게 된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비소에 가면은 이제 더럽고 지저분한 것 때문에 쉴 수 없다라든가 하는 이런 불편한 것들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신뢰성의 문제는 이제 고객님들에게 작업하는 사진을 모두 촬영을 해서 고객님들께 직접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경제성의 문제는 고객님들에게 획일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뭐 어떤 사람이 오면 가격이 달라지고 또 어떤 사람이 오면 또 이런 가격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했고요. 편의성의 문제로는 이제 고객님들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호점 2층에는 북카페를 만들어서 고객 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차량을 보유 차량 한 8대 정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고객님들이 장시간 차량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도 대차를 통해서 또는 픽업 딜리버리 정비 서비스를 통해서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가장 큰 보람 중 하나라고 한다면 백년가게 선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새천년카의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새천년카는 천년을 이어가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저희 창업주 아버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번 선정은 그런 의미에서 천년을 이어가는 기업에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2019년도 5월 달에 벤처기업을 인증받은 벤처회사이기도 합니다. 내연기관이 점점 사라지고 전기차로 대체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차량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연구하게 되었고, 사실상 하드웨어적인 정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정비를 더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회사로 변화하는 것이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미래 지향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새천년카 파이팅!